보마 하나 손해보험이에요. 한화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는 작년에 우리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1억제가 나오면서 불티나게 팔리면서 그 다음부터 좀 정책이에요. 로그인 앱을 통해서 지금 농협도 나왔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진 않다. 그래도 하나 손해보험과 가족 함께하는 우리는 가족이다. 하나다. 일단 1호종 수술비 동일 질병으로 매회되고요. 보험료가 좀 저렴하지 않아요. 운전자 상해도 간편심사, 직업과 운전 여부에 따라서 간편심사로 가입이 되고 교직어 안심, 네, 넘어갈게요. 5월 가정의 날 맞이해서 하나손보와 같이 합시다. 그래서 3호에도 1조 18만원, 2종 36만원, 그 다음에 I49, 부정맥, 진단비가 1000만원, 뇌동맥, 1위 담보, 비갱신, 상해 질병치료중금, 종합 1인실도 70세까지 20만원, 거기다가 생보험 36만원, 72만원, 240만원, 720만원, 1800만원 이렇게 어린이보험 가입이 되고요. 뇌혈관 허혈소 진단비는 최대 4천, 수두 진단비, 수족구 진단비도 연간 50만원씩, 두병 이상이면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하나 가득담은 365 간편보험에서는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단 3개월 이내에 알리움무, 그 다음에 유방암, 생식기암 진단비 최대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항암 방사선 약물도 300, 표적은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되는 우리 가족 추천 플랜이죠. 그래서 이렇게 3만원대로 모두 되고 2종에서 30에서 50으로 상해 한도가 올라갔어요. 성년의 달이 맞이하면 건강하면 더 좋은 하나보험. 그래서 건강등급 1, 2등급 나와봤자 보험료가 38% 할인이 되기 때문에 로그 앱을 통해서 앱 없이도 전산해서 등급 산출이 가능하다는 거. 일반암 1억, 근데 2대 질환도 각각 2천만원씩.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도 교권 침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갔다는 거. 특히 하나손보는 내소유권 별로 없어요. 생보험, 매회, 임시출산, 요식금 제한적인 치액이 보장이 되고 1호종이 금액이 적었지만 2종이 30에서 50으로 올라갔다는 거. 어린이보험은 솔직히 큰 차이가 없지만 3호 간편보험에서도 일단은 2만원씩, 예, 근데 2만원씩 올라가는데 2종이 30만원이었는데 36만원, 그러니까 14만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종은 400이에요 타사는 120인데 이게 많은 차이가 있고, 5종, 4조 5종은 1000만원, 2000만원인데 360, 900만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아쉽다는 거. 1호종 수술비는 종수술비 알고 가입해야 돼요. 특히 하나손보 특별한 이유는 실손에서 면책되는 재앙적인 치액 요실금이 보장이 되고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비싼 급여로도 수술 보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연기 조건 없이 온리 1호종 수술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로 시작하는 작은 질병부터 심장, 척추, 수술, 크고 작은 위험성이 많은 어린이도 청년기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빈도 있죠. 9세 미만은 뭐 서해부, 편도 여러 가지 있고 10대는 충수, 20대는 제왕절개, 30대도 제왕절개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지금 8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감사 말씀 드릴게요. 주무시지 마시고 스트레치 한번 피세요. 스트레칭. 네, 저 보호망도 이제 1시간 이상 하는데 스트레칭 이렇게 하고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사타구니 탈장 1136만원, 충수염 172만원, 편도절제 136만원, 비갱신형으로 1인실과 같이 넣어도 뭐 3만원대, 4만원대. 보험료가 저렴하진 않네요. 네, 넘어갈게요. 뭐 종합수술비도 이거는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백내장 60, 작아요. 뇌혈관 6800, 6100, 뇌동맥류 색전술, 종합은 7200, 간편은 2400, 이렇게 더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장 용종도 60만원, 58만원. 네. 심장 관상동맥 우회술도 6천만원. 간편은 5천만원. 작은 용종도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2종 50, 3종 400.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겠네요. 자, 운전자 보험도 봄나들이 방해꾼이죠. 충곤증, 졸음운전 주의보예요. 가족들과 나들이 하기 전에 운전자 보험 이것만은 꼭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현재 7천에서 2억 5천까지
변호사 선생님도 5천에서 5천으로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자, 운전자 간편 심사형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운전 여부와 그 다음에 저 직업만 고지하면은 이렇게 모두 다 만 몇천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간편하고 저렴한 상해보험 어디가 좋을까요? 3개월 이내에 치료에 없으면 통과!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한 척추 상해 플랜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실내 낙선사고, 봄철 상해, 산행사고, 격한 운동 이런 걸로 모두 다 일단 염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거의 3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건강하면 더 좋은 하나손해보험 20대 이상 짝수 이렇게 해서 뭐 로그 앱을 통해서 네, 건강등급은 38% 건강등급 3주 후에 3위로 고지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교직원 보험은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손보도 이중에서 50만원 탑재된 내용 외에는 솔직히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